자, 그럼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은혜 가운데 함께 해주셔서 이렇게 줌으로 모여 성경 공부를 할수 있게 허락해 주시고, 또 이렇게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로 교회에서 모이지 못하지만 계속해서 말씀을 받고 은혜를 허락해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 늘 푸른 교회 모든 성도님들 기억하여 주시고, 늘 말씀 안에서 건강하고 안전하게 지켜주시며, 저희가 다시 교회에서 만나는 그날까지 하나님의 은혜로서 늘 감싸주시고, 싸빕싸빕의 축복으로 보호해주시는 귀한 약속만 있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은혜 베풀어 주시고, 아버지께서 친히 각자 처소에 함께하여 주셔서, 성령님이 친히 말씀으로 저희를 인쳐주시는 귀한 역사 있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마치는 순간까지 함께해 주실 것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 이제 마지막 시간이죠. 그래서 오늘 마지막 시간의 제목은 여기 화면에 나와 있는 것처럼 두 짐승의 정체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까지 이제 성경 공부를 한 내용을 보면은요, 지난 한 200에서 250년 동안 이미 저희는 이 짐승의 시대에 살아왔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는 뭐 18세기 정도부터 시작한 걸로 보면은요, 200에서 250년 이상 이 짐승의 시대에 저희가 살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죠. 네. 그래서 그 짐승의 시대는 바로 짐승의 사상이 다스리는 시대잖아요. 근데 그게 이제 어떻게 시작됐는지, 누가 이것을 어떻게 시작하는지 구체적으로 보면, 우선 요한계시록 12장 보면 이 붉은 용이 등장하죠. 이 붉은 용이 마지막 때 참된 교회인 해 입은 여자를 핍박합니다. 근데 이제 이 붉은 용이라는 존재는 영적 존재예요. 그러니까 영적 존재로서 겉으로 드러나지 않고 배후에서 이렇게 교회를 핍박하고 이런 짐승의 사상을 퍼뜨렸는데, 계시록 13장에 넘어와서부터는 바다에서 짐승이 올라오고, 그 다음에 땅에서 짐승이 올라온다 그랬어요. 특히 이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을 보면은요, 요한계시록 13장 1절에서 2절 한번 볼게요. 내가 보니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뿔이 열이요 머리가 일곱이라. 그 뿔에는 열 면류관이 있고 그 머리들에는 참남된 이름들이 있더라. 내가 본 짐승은 표범과 비슷하고 그 발은 곰의 발 같고 그 입은 사자의 입 같은데, 용이 자기의 능력과 보좌와 큰 권세를 그에게 주었다라 그랬죠? 여기 보세요. 용이 이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에게 그 용의 능력과 보좌와 큰 권세를 다 줬대요. 그래서 이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 이제 이 짐승들은 겉으로 드러나는 그런 존재예요. 눈에 보이는. 근데 계시록 12장까지는 붉은 용이 배후에서 보이지 않게 영적으로 역사하고 있었는데, 13장부터는 이제 드러나게, 겉으로 드러나서 짐승을 통해서 역사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제 용의 역사는 전 3년 단위다라고 말하면, 짐승의 역사는 후 3년 반에 시작된다라는 것을 저희가 알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때가 가까워서 용이 이 마지막 발악으로 짐승을 전면에 내세워서 자기의 능력과 권세와 보좌, 이걸 다 짐승에게 줘가지고 짐승을 통해서 마지막 때 성도를 핍박한다는 거죠. 그래서 그 13장 1절 바로 전에 12장 17절을 보시면 여기 나와 있죠.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로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섰더라 그랬죠. 이 용이 누구하고 싸우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 마지막 때 참된 성도들을 상대로 이제 전쟁을,
영적 전쟁을 이루려고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섰다 그랬어요. 근데 이 월 목사님께서 바다 모래 위에 섰다라는 것은 많은 사람들 위에 바다 모래 이 모래는 많은 백성들 많은 사람들을 상징한다는 거죠. 아브라함에게도 바다의 모래알 같이 많은 자손을 약속하셨잖아요. 또 바다 모래 위에 섰다는 것은 이 용이 그 많은 사람들 위에 그 용의 영이 그 사람들을 다스리면서 이제 성도들과 싸우려고 섰다는 거죠. 그리고 나서 짐승에게 자기의 권세와 보좌와 능력을 다 줘가지고 성도를 핍박하게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게 이제 후 3년 반의 시작이고 계시록 13장의 내용인데요. 그래서 오늘 저희가 볼 것은 여기 두 짐승이 등장하잖아요.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과 땅에서 올라온 짐승. 그래서 그 짐승의 정체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먼저는 짐승을 알기 위해서는 용에 대해서 알아야 돼요. 용의 정체. 이 용은 영적 존재인데 용의 정체가 어떻게 되냐. 자, 요한계시록 12장 9절을 보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9절. 큰 용이 내어 쫓기니 옛 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도 하는 온 천하를 꿰는 자라. 땅으로 내어 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저와 함께 내어 쫓기니라. 그랬죠? 여기 큰 용이 있는데 뭐래요? 큰 용이 옛뱀이고 마귀이고 사단이다. 그러니까는 저희가 믿는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이시잖아요. 성부, 성자, 성령. 이 용도 마치 삼위일체 비슷하게 옛뱀, 마귀, 사단이 다 하나라는 뜻이죠. 그게 용이에요. 그 용을 보니까요. 3절에 큰 붉은 용이다 그랬죠. 붉은 용. 그렇죠. 불단한 것은 뭐, 어떤 의미인가? 자, 창세기 25장 30절 말씀 보겠습니다. 야곱에게 이르되 내가 곤비하니 그 붉은 것을 나로 먹게 하라 한지라. 그러므로 에서의 별명은 에돔이더라. 그랬죠? 자, 보세요. 에서가 장자권을 야곱에게 팔 때 뭘 받고 팔았어요? 저희는 이제 팥죽, 나중에 이제 팥죽이라고 나오죠, 34절에. 근데 그 팥죽을 여기서 뭐라고 그랬어요? 그 붉은 것이다 그랬죠. 그래서 이 말씀을 저희가 정확하게 이해해야 되는 게 야곱의, 그러니까 성도의 관점에서, 야곱의 관점에서 보면 이 붉은 것은 뭐예요? 앞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예표하는 것이죠. 예수님이 그 당신의 붉은 보혈의 피를 지불하시고 사단 마귀에게로부터 장자권을 다시 뺏어오셨죠. 저희를 위하여. 그런데 그 반면에 에서의 입장에서 보시면 이 붉은 건 뭐예요? 자기의 장자권을 팔아먹은 값이 붉은 것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에서는 이미 장자권을 갖고 있었는데 그 장자권을 경홀히 여겨서 붉은 것을 받고 팔아먹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에서가 한 이 행동이 어떤 행동이냐 하면 물질 만능주의의 행동이라는 거죠. 하늘의 축복, 장자의 축복, 장자권이 더 중요한 게 아니라 물질이 더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에서는 물질을 택했다는 거예요. 뭐 음식, 먹고 마시는 거. 내가 배고픈데 이 장자권이 지금 무슨 소용이냐. 에서가 그러잖아요. 내가 지금 배고파 죽기 직전인데 이 장자권이 나한테 무슨 상관이 있냐. 무슨 유익이냐. 그러면서 그 붉은 것을 받아서 장자권을 팔아먹었어요. 그래서 이 불다라는 단어에서 에돔이란 단어가 나온 거예요. 불다가 히브리어로 아돔이에요. 근데 거기서 에돔이란 단어가 나왔죠. 그래서 에서의 별명이 에돔입니다. 에서의 후손들이 에돔 사람이 됐잖아요. 그 사람들의 이름에는 이 불다라는 이 의미가 담겨 있는 거예요. 근데 계시록에 와서는 그 용이 붉은 용이다 라고 말씀하셨죠. 그러니까 이 용은 어떤 존재냐, 어떤 영적 존재냐 하면
바로 이런 에서 같은 사상을 갖고 있다는 거죠. 영적인 축복, 하늘의 축복, 장자의 축복, 아무 소용없다. 눈에 보이는 것, 내 손에 쥘 수 있는 것, 먹고 마실 수 있는 것. 그게 더 중요하다. 그래서 장자권을 그 물질의 축복을 위해서 바꾸려는 그런 마음을 갖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 다 이 불다라는 이 묘사에 해당되는 것이죠. 이게 붉은 용이라는 거예요. 붉은 용이 그 사상을 이 세상에 지금 퍼뜨리려고 한다는 것이죠. 근데 이 붉은 용이 아까 옛뱀이다 그랬잖아요. 옛뱀. 이 옛뱀도 에덴에서 똑같이 했다는 거예요. 어떻게? 아담에게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받을 그 축복 필요 없어. 선악과를 먹으면 네가 하나님 같이 된다. 그러니까 이것을 따먹어라. 이 선악과가 어떤 거였어요? 먹음직, 보암직, 그리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 거. 이런 게 중요한 거지. 그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주실 축복, 그 무슨 상관이냐. 이렇게 꼬셔서 아담이 넘어갔다는 것이죠. 그게 바로 붉은 용의 사상이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저희 보고 말씀해서 뭐라고 하셨어요?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 거기서 이 모든 것이 다 먹고 마시고 쓸 수 있는 돈, 물질적인 것을 말씀하는 거죠. 그러니까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는 게 하나님께서 저에게 가르쳐 주신 말씀이고 사상인데, 붉은 용은 그 반대로 먹고 마실 수 있는 게 중요하지 눈에 보이지 않는 거 중요하지 않다. 이게 붉은 용의 사상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먹고 마시고 그다음에 뭐 만들어내고 손으로 만질 수 있는 것, 돈, 이런 것을 다스리는 사람이, 이런 것을 컨트롤하는 사람이 이 세상의 신이다라는 것을 이 붉은 용이 가르치고 있다는 것. 근데 이 붉은 용이 이제 짐승에게 자기의 권세와 보좌와 능력을 줘서 성도를 핍박하게 했죠. 그럼 이제 두 번째로 두 짐승의 정체에 대해서. 자, 그래서 이 두 짐승의 정체. 첫 번째로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 바다는 전 세계 열국을 상징한다라고 오늘 목사님이 말씀하셨어요. 전 세계 열국. 전 세계의 모든 나라들. 자, 요한계시록 17장 15절 말씀 보겠습니다. 또 천사가 내게 말하되 내가 본 바 음녀에 앉은 물은 백성과 무리와 열국과 방언들이니라 라고 말씀하셨죠. 그 음녀가 앉아있는 물, 그 바다가 바로 무리와 열국과 방언. 열국이라는 것이죠. 나라들이다. 그래서 이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은 이 세속적 영역을 다스리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정계나 아니면 군사력 이런 쪽. 그래서 이것을 다시 말하면 무신론적 권력이다.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은 무신론적 권력이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는 믿음이 없는, 신앙이 없는 그런 영역을 바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야고보서 1장 6절도 한번 보겠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그랬죠?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뭐 같대요? 바다 물결. 그러니까 바다 물결이 의심하는, 믿음이 없는 그런 사람들을 상징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이 이런 세속적, 무신론적 권력인데, 보니까 뿔이 10개 있고, 머리가 7개 있었죠. 자, 요한계시록 13장 한번 볼게요.
여기 보세요. 내가 보니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뿔이 열이요, 머리가 일곱이라. 그 뿔에는 열 멸관이 있고 그랬죠? 그럼 이 뿔과 머리가 무엇일까? 그러면 계시록 17장 9절로 가보겠습니다. 계시록 17장 9절에 지혜 있는 뜻이 여기 있으니 그 일곱 머리는 여자가 앉은 일곱 산이요 또 일곱 왕이라. 다섯은 망하였고 하나는 있고 다른 이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으나 이르면 반드시 잠깐 동안 계속하리라. 전에 있었다가 실왕 없어진 짐승은 여덟째 왕이니 일곱 중에 속한 자라. 저가 멸망으로 들어가리라. 네가 보던 열 뿔은 열 왕이니 아직 나라를 얻지 못하였으나 다만 짐승으로 더불어 임금처럼 권세를 일시 동안 받으리라. 저희가 한 뜻을 가지고 자기의 능력과 권세를 짐승에게 주더라. 그랬죠? 여기 분명히 나와있죠? 일곱 머리는 누구래요? 10절 보니까 일곱 왕이다 그랬죠? 그 다음에 열 뿔은 뭐래요? 12절 보니까 열 뿔도 또열 왕이래요. 그러니까 일곱 머리와 일곱 뿔다이 세상 왕들이죠? 그러니까 나라를 상징하는 거예요, 나라. 근데 이 일곱은 이미, 일곱 중에 다섯은 이미 왔다 지나갔대요. 그리고 현재 여섯째고 또 다시 앞으로 일곱째가 온다. 이런 식으로 말씀하셨죠? 그 다음에 열 뿔은 열 왕인데 아직 나라를 얻지 못했다. 그러니까 그렇게 보면 미래에 올그 나라들을 의미하는 거겠죠. 그러니까 이 일곱 머리와 일곱 뿔은 다 왕과 나라를 상징하는데 이 세상에 타락한 하나님을 반대하는 그런 나라들, 그리고 그런 왕들을 상징한다는 것이죠. 그게 다 한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 안에 그 머리와 뿔로서 표현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어떤 한 존재가 아니라 여러 나라인데 이 나라들이 다뭘한 뜻으로 어떻게 한대요? 짐승에게 그 권세를 다 준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는 그 짐승의 사상을 다 믿고 따르는 그런 나라들을 상징한다는 것이죠. 근데 이 짐승의 모습을 보니까 계시록 13장으로 다시 가서요. 2절 보니까 내가 본 짐승은 표범과 비슷하고 그 발은 곰의 발 같고 그 입은 사자의 입 같은데 요기 장이의 능력과 보좌와 큰 권세를 그에게 줬다 그랬죠? 표범 같고 곰 같고 사자 같다 그랬어요. 그럼 이게 뭐냐면요. 다니엘 7장 3절 이하에 보시면 거기 네 짐승이 바다에서 올라와요. 거긴 바다에서 올라오는 네 짐승이 있는데 거기도 표범, 곰, 사자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다니엘 7장 4절에는 사자가 올라오고 7장 5절에는 곰이 올라오고 7장 6절에는 표범이 올라왔다. 그리고 7절에는 큰 철이가 있는 무서운 짐승 이 올라왔다 그랬어요. 이렇게 네 짐승이 다니엘에서는 바다에서 올라왔는데 오늘 이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은 계시록에서는 이세 모습을 갖고 있었죠. 그럼 다니엘에서 이네 짐승은 저희가 잘 아는 바벨론, 메데바사, 헬라, 로마 이 나라들을 상징하는 거예요. 순서대로 이 사자가 바벨론, 메데바사 그다음에 헬라, 그리고 로마. 그런데 여기 계시록에서는 이 로마만 빼놓고 세 개가 다 있었죠. 왜냐하면은 로마는 그 당시에 지금 권력을 잡고 있었던 나라예요. 사도 요한이 이 계시록을 쓸 때. 그러니까 현재 그 권력을 갖고 있는 나라이죠. 그러니까 이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은 그럼 어떤 짐승이냐? 바벨론이나 메데바사나 헬라나 로마나 일맥상통한 똑같은 그런 나라들이라는 것이죠. 시간이 흘러서 지금은 세상이 바뀌었지만 결국 그속 내용을 보면 똑같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대적하고 성도를 핍박하는 그런 세상의 열국들이라는 것이죠. 그게 짐승의 나라라는 것이죠. 그래서 원로 목사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예수님께로부터 받은 능력과 보좌와 권세에 도전하기 위하여 용도 자기 능력과 보좌와 권세를
수하인 무신론의 권력자들에게 주어 교회를 도전하게 한다. 그리고 이제 그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은 무신론과 반신론과 살신론을 국시로 삼고 표범같이 빠른 속도로 공격하고 곰같이 미련하여 무기의 힘을 내밀고 사자같이 잔인하게 인류의 평화를 물어 뜯어버리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이게 이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의 정확한 그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예수님께 보좌와 능력과 권세를 받았죠. 성도가. 그러니까 요원도 똑같이 그 무신론적 권력자들에게 자기의 능력과 보좌와 권세를 줘가지고 그 나라들이 무신론, 반신론, 살신론. 살신론이라는 말 들어보셨어요? 자, 이거 보고 놀랬죠. 살신론 뭐냐? 하나, 신을 죽이겠다는 거예요. 니체가 그랬잖아요. 신이 죽었다. 신을 죽이려는 그런 국시로 삼고 표범같이 빠르고 곰같이 미련한 무기 그리고 사자같이 잔인하게 이 세상 평화를 다 뜯어버리는 그런 나라들이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게 바로 바로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이라는 것이죠. 근데 어린 양의 생명체계에 농명되지 않은 자는 다 이 짐승에게 경배하게 돼 있다라고 분명히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지금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거예요. 이미 250년, 거의 300년 전부터 이런 무신론 나라와 권력자들이 이 세상에 등장한 것만이 아니라 지금 세상을 다 다스리고 있고 그 사상을 세상에 다 퍼뜨려서 그 사상이 지금 이미 이 세상을 다스리고 지배하고 있다는 것을 성경에서 지금 저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앞으로 올 일이 아닙니다. 이거는 지금 이미 이루어진 거예요. 오랫동안 저희 모두 다 그런 상황에서 태어났어요. 그렇게 자라왔습니다. 이렇게 세뇌받았어요. 그러니까 이게 무서운 거죠. 그 다음에 땅에서 올라온 짐승 보겠습니다. 이 땅에서 올라온 짐승은 뭐냐 하면 타락한 종교와 거짓 학문들의 사상을 의미한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땅이 뭐예요? 타락한 종교와 그 거짓 학문들의 사상을 퍼뜨리는 게 땅의 짐승이 하는 일이라는 거죠. 그래서 종교계, 학계, 뭐 철학가든 사상가들 이런 사람들의 영역이 땅이라는 거예요. 자, 바다의 반면에 그럼 이 땅에서 올라온 짐승이 하는 일은 뭐냐? 사람들을 이런 사상으로 미혹해서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을 숭배하고 경배하게 만드는 게 땅에서 올라온 짐승이 하는 일이에요. 그래서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이 하는 그 행동들과 일들을 정당화시켜주는 거예요. 땅에 올라온 짐승이. 그게 맞다, 저게 옳다. 그러니까는 저 짐승을 우상 숭배해라.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 13장 11절 말씀 보시면 이 땅에서 올라온 짐승이 어떻게 생겼대요? 11절 보니까 내가 봄에 또 다른 짐승이 땅에서 올라오니 새끼 양같이 두 뿔이 있고 용처럼 말하더라. 그랬죠? 새끼 양 같대요. 새끼 양. 근데 여기 새끼 양, 한국말로는 새끼 양이다 라고 번역을 했지만 헬라어로는 아르니온이라서 예수님을 가리키는 어린 양과 같은 단어입니다. 어린 양. 어린 양 같이 생겼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예수님 따라한다는 거예요. 예수님 흉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그리스도를 흉내내는 적그리스도죠. 그래서 땅에 올라온 짐승이 바로 거짓 선지자입니다. 땅에서 올라온 짐승이 거짓 선지자예요. 자, 이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저희가 세 구절을 봐야 됩니다. 요한계시록 13장 12절과 19장 20절, 그 다음에 16장 13절을 이 세 구절을 비교하면 이 땅에 올라온 짐승이 바로 거짓 선지자라는 걸 알 수 있죠. 12절 보니까 저가 먼저 나온 짐승의 모든 권세를 그 앞에서 행하고
땅과 땅이 거하는 자들로 처음 짐승에게 경배하게 하니 곧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은 자니라 그랬죠. 그 처음 짐승은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이에요. 이게 이 땅에서 올라온 짐승이 하는 일인데 여기 보시면 그 먼저 나온 짐승의 모든 권세를 그 앞에서 그 바다의 짐승 앞에서 행한다 그랬죠. 그다음에 이제 그걸 보신 후에 계시록 19장 20절 보겠습니다. 짐승이 잡히고 그 앞에서 이적을 행하던 거짓 선지자도 함께 잡혔으니 그랬죠. 짐승은 여기 짐승은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인데 짐승과 누가 같이 잡혔어요? 그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 앞에서 이적을 행하던 거짓 선지자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 거짓 선지자가 아까 계시록 13장 12절을 보니까 땅에서 올라온 짐승이죠. 왜냐하면 땅에서 올라온 짐승이 그 앞에서 이적을 행하던 자인데 여기서는 그 짐승을 거짓 선지자라고 불렀잖아요. 또 계시록 16장 13절도 똑같습니다. 여기 보시면 또 내가 봄에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이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선지자의 입에서 나오니 그랬죠. 지금 용과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과 땅에서 올라온 짐승이 함께 같이 일하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용과 짐승과 거짓 선지자라 그랬어요. 짐승하고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하고 땅에서 올라온 짐승이 같이 다니는데 땅에서 올라온 짐승을 여기서 거짓 선지자다라고 얘기했죠. 그래서 이 땅에서 올라온 짐승이 거짓 선지자인데 이 거짓 선지자가 하는 일은 거짓말을 통해서 사람들을 미혹시켜가지고 바다의 짐승을 경배하게 속인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를 구체적인 예를 들어볼게요. 꼭 이렇다라는 것보다도 그냥 이해하기 위해서 땅에 올라온 짐승, 뭐 거짓 선지자, 제가 말씀드린 마르크스가 뭐 거짓 선지자다 그랬잖아요. 마르크스의 사상을 가지고 어떤 나라들이 소련이나 중공이나 뭐 북한 이런 나라들이 그 이론으로 나라를 세워서 자기들이 하는 그 악한 일들을 정당화하고 있잖아요. 이게 땅에서 올라온 짐승과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들의 그 관계를 보여주는 거겠죠. 이거 니체도 거짓 선지자라고 그랬는데 니체의 철학을 누가 받아들였어요? 히틀러가. 그래서 나치 독일에서 이 니체의 철학을 가지고 이 독일 사람들이 특히 이 백인 독일 백인들이 우월하니까 우리가 이 세상을 지배해야 된다. 다 다스려야 된다. 그게 니체 철학으로 정당화한 거죠. 이렇게 역사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땅의 짐승과 바다의 짐승의 관계. 또 한 가지 예를 들리자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뱀과 선악과의 관계도 땅의 짐승과 바다의 짐승. 뱀이 땅의 짐승 같은 거고 선악과가 바다 짐승 같은 거겠죠. 뱀이 아첨과 거짓말로 아담을 꼬셔서 선악과를 따먹게 한 것처럼 땅의 짐승이 거짓과 기사 이적을 행해서 백성들을 미혹해가지고 바다의 짐승에게 숭배를 하게 한다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의 짐승이 결국 하는 건 뭐냐 하면은 짐승의 표를 받게 합니다. 이 세상 사람들을 다 짐승의 표를 이마와 오른손에 받게 하는 게 그 땅의 짐승이 하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저희가 이 짐승의 표가 무엇인지 정확하게 알아야겠죠. 자, 요한계시록 13장 16절에서 18절 보겠습니다. 자, 16절 말씀 보시면 저가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빈궁한 자나 자유한 자나 종들로 그 오른손에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라. 지혜가 여기 있으니 총명 있는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워보라. 그 수는 사람의 수니 666이니라. 라고 말씀하셨죠. 이게 짐승의 표잖아요. 666. 뭐 이 666에 대해서 별의별 이론이 다 있잖아요. 뭐 이게 그 교황이다 라고 그랬죠. 마틴 루터도 그렇게 얘기했어요. 666은 교황의 이름이다. 뭐
요즘에는 뭐빌 게이츠다. 별의별 얘기가 다 나오죠. 아니면 뭐이 바코드를 이마에 이렇게 딱 달게 해가지고 그거 없으면 사지 못하게 하고. 요즘에 이제 뭐 칩이 나온대죠. 칩을 이렇게 이 피부 밑에다 딱 넣어가지고 아니면 여기 머리에다 집어넣어서 사람의 생각을 컨트롤한다. 뭐 별의별 얘기가 다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그런 게 문제가 아니라 이 666은 그거보다 훨씬 더 무서운 거죠, 사실. 그리고 우리가 생각도 못 하는 거예요. 근데 그럼 짐승의 표가 이 666이 뭐냐 하면 이게 짐승의 이름이고 그의 수인데 또 보니까 사람의 수다 그랬어요. 짐승의 이름이고 짐승의 수인데 또 사람의 수래요. 짐승의 수이면서 사람의 수라는 것이죠. 자, 이 666은 뭐냐면 시편 49편 20절을 정확하게 표현해 준 것이죠. 시편 49편 20절 저희가 뭐 자주 읽었잖아요. 존귀의 천하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 같도다 그랬죠. 그러니까는 666이 짐승의 수이면서 사람의 수라는 것은 이것은 타락한 사람의 수라는 뜻이죠. 사람만이 유일하게 우리가 믿음을 지켜서 신앙을 쌓아가면 신령한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존재가 될수 있고요. 그 반면에 타락하면 짐승의 형상을 또 입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유일하게 할수 있는 거예요. 사람은 우리의 믿음에 따라서 올라갈 수도 있고 내려갈 수도 있어요. 하나님 같이 하나님의 형상을 입을 수도 있고 짐승같이 짐승의 형상을 입을 수도 있다는 것이죠. 666은 타락해서 짐승의 형상과 짐승의 영광을 입은 사람을 상징한다는 거예요. 자, 로마서 1장 21절 보겠습니다. 하나님을 알다 하나님으로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치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에 있다 하나 우준하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금수와 버러지 형상의 우상으로 바꿨느니라 그랬죠? 사람이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믿음을 지키고 말씀을 받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입을 수 있대요. 근데 23절 보니까 어떻게 했대요? 22절부터 스스로 지혜 있다 해서 우준하게 되어가지고 타락해서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원래 그 영광을 갖고 있었잖아요. 에덴 동산에서. 근데 그것을 썩어질 사람과 금수와 버러지와의 형상으로 바꿨다. 이게 타락했다는 거죠. 이게 666이라는 거예요. 썩어질 짐승과 버러지의 형상을 입었다는 것이죠. 이게 사람의 타락한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6이라는 숫자가 성경에서는 타락의 수입니다. 7이 완전한 숫자잖아요, 완전. 근데 이 7보다 하나 모자란 게 6이에요. 그러니까, 불완전한 거예요. 이 조금 모자란 게 제일 불협화음이 심하죠. 이 피아노에서도요, 음악에 가장 가까이 있는 걸두개 같이 쳐보세요. 제일 불협화음이 심하죠. 그러니까 제일 가까운 게 제일 악한 거예요. 거의 갔다가 거기까지는, 그러니까 그게 선악과라는 것이죠. 선도 알고 악도 아는데 악을 선택한 거. 그래서 이것은 타락의 순입니다. 6은. 그래서 666은 뭐냐? 완전 타락을 의미하는 거죠. 완전 타락. 왜 666이냐? 자, 살전 5장 23절 보겠습니다.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로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전되기를 원하노라 그랬죠? 인간은 어떻게 돼 있어요? 어떻게 구성이 돼 있냐? 영과 혼과 몸으로 구성돼 있다 그랬죠? 세 가지 파트가 있다는 거예요. 영, 혼, 육. 그래서 666은 영, 혼, 육 완전 타락을 보여주는 숫자라는 것이죠. 영도 타락했고 혼도 타락했고 육도 타락했다. 그래서 600은 영의 타락,
잠언 20장 27절 보시면 사람의 영혼이 하나님의 등불이다라고 말씀하셨죠. 그러니까 사람의 영이 있으니까 이 영이 등장 같은 역할이라서 거기에 하나님의 성령인 기름을 부어넣으시면 그게 불이 붙어서 우리 영혼이 활활 타오르고 빛을 발할 수 있는 건데 이 영이 깨지고 타락하면 영이 죽으면 결국 그 성령을 받을 수 있는 그릇이 없어지니까 타락하는 것이죠. 그게 타락의 시작입니다. 처음에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었을 때 우리 영이 먼저 죽었어요. 그렇게 되면은 고린도전서 2장 14절 말씀이 응하게 되는 것이죠. 고린도전서 2장 14절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받지 아니하나니 저희에게는 미련하게 보이며 또 깨닫지도 못하나니 이런 일을 영적으로 해야 분별함이니라. 그렇죠? 육에 속한 사람, 이게 영이 죽은 사람을 의미하는 거예요. 육체적인 사람. 그런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받을 수가 없대요. 왜? 영적으로 분별해야 되는데 영이 죽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인식하지도 못하고 영적 세계를 완전히 부인하는 그런 사람이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짐승과 같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 이제 혼과 육까지도 결국은 타락하기가 너무 쉽다는 거예요. 우리의 혼은 지정의죠. 이 혼이 중요한 게 영이 살아있는 사람은 지금 혼과 영과 육이 중간에 혼을 놓고 싸워요. 그래서 저희도 지금 말씀 받고 신앙생활을 하는 성도이지만 때로는 육이 이겨서 우리의 지정의가 육에 끌려 하나님의 뜻을 어기고 죄를 질 때도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저희도 그런데 영이 완전히 죽은 사람은 어떻게 했어요? 반대할 그게 없는 거예요. 100% 육신의 그 본능과 그 정욕에 쫓아서 이 혼이 움직이게 된다는 것이죠. 자, 갈라디아 5장 17절 말씀 보겠습니다.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의 소욕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의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그랬죠? 너희의 원하는 것. 아니, 우리의 지정의가 있잖아요. 내가 의지가 있으면 내가 원하는 대로 하는데 그게 안 된대. 왜? 때로는 육체의 소욕이 성령을 거스려서 이겨서 그 혼을, 지정의를 컨트롤해가지고 원치 않는 죄를 짓게 한다는 것이죠. 사도 바울 같은 성도도, 저와 여러분 같은 성도도 이런데 영이 죽었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당연히 영혼, 육이 다 이렇게 타락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저희가 저번에도 읽었지만 베드로 후서 2장 12절 보시면 그런 사람을 뭐래요? 이성 없는 짐승 같다 그랬어요. 근데 여기 이성이 없다가 헬라어로 아로고스였죠. 그래서 말씀이 없다라는 뜻이라는 거예요. 말씀이 없으니까 결국은 육신의 정욕에 끌려서 살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의 지능과 감정과 의지가 다 그 육신의 소욕에 조종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런 존재가 바로 완전 타락한 그런 666의 그 짐승의 표를 받은 그런 사람이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은 666은 뭐냐 하면은요, 짐승의 사상을 의미합니다. 이 666 표를 이마에 줬잖아요, 이마. 이마는 우리의 생각과 사상을 상징하는 것이죠. 그래서 666의 이마에 쳐진다는 것은 짐승의 사상, 짐승의 세계관을 완전히 믿고 받아들인 그런 사람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오른손에 또 쳤다 그랬잖아요. 오른손은 우리의 행동을 의미하는 거기 때문에 그것을 이마로, 머리로 받아들인 것만이 아니라 그 사상과 세계관에 따라서 살고 있다는 거예요. 영의 세계와 하나님은 그들에게 존재하지 않는 오직 물질과 육의 세계, 눈에 보이는, 먹고 마시는 그런 세계만 있다라고 믿고 그대로 사는 사람들을 666이라고 표현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용과 두 짐승이 합작해서
이 세상 사람들에게 받게 한이 짐승의 표가 이 사단의 도구가 돼요. 이게 바로 이 짐승의 사상입니다. 절대 다수주의, 인본주의, 육체적 향락주의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골목사님. 그러니까 이거는 어떤 뭐 바코드도 아니고요. 뭐 머리에다 쏘는 칩도 아닙니다. 이거 교황도 아니고 빌 게이츠도 아니고 이것은 짐승의 사상과 세계관인데요. 아까 처음부터 말씀드린 대로 250년, 300년 전부터 이미 이 세상에 나와 있어요. 그리고 이미 이 세상을 지배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미 666이라는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이 이미 많아요. 저희가 앞으로 이 바코드 받으면 어떻게 되지? 뭐 칩을 받으면 어떻게 되지? 그런 거 걱정하실 게 아니라 지금 당장 내가 이 666이라는 표를 받았냐 안 받았냐 이걸 걱정해야 된다는 것이죠. 눈에 보이게 하는 게 아니라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이미 이것을 다 퍼뜨렸다는 겁니다. 말씀이 없고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가 없으면 이 짐승의 사상으로 다 조종을 당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거기에 세뇌 당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마지막 때는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사람과 짐승의 형상을 입은 사람의 싸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마지막은 영적 사상의 싸움이고, 영적 싸움이죠. 근데 결국 이게 진짜 실제 전쟁으로까지 이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 무서운 거죠. 영적 싸움이면 사상의 싸움인데 그게 결국은 전쟁까지 이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저와 여러분이 이 용과 짐승을 어떻게 이길 수 있을지 그걸 알아야겠죠. 마지막 날 성도는 어떻게 짐승을 이길 수 있냐? 계시록 12장 11절 한번 보겠습니다. 자, 요한계시록 12장 11절. 또 여러 형제가 어린 양의 피와 자기의 증거하는 말을 인하여 저를 이겼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그랬죠? 여기 여러 형제는 성도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린 양의 피와 어린 양의 증거하는 말씀으로 이겼는데 더 구체적으로 어떻게 이겼냐면요. 그들은 어떻게 했대요? 죽기까지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않았대요. 이게 이기는 비결이라는 것이죠. 죽기까지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다. 여기 죽기까지는 둘째 죽음을, 둘째 사망을 의미한다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어요. 둘째 사망에 가기까지 내 생명을 아끼고 사랑하면 결국 지는 거예요, 짐승에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것을 표현한 게 뭐냐면 에서가 한 말이에요. 에서가 내가 지금 배고파 죽겠는데 이 장자권이 무슨 유익이냐? 이게 지금 죽기까지 자기 생명을 아끼는 모습이에요. 에서가. 아니, 진짜 에서가 배고파서 죽었을까요? 그 정도일까요? 배고파서 죽기 직전이면 그 말도 못하죠. 근데 이 세상 사람들은 다 그런 생각을 갖고 산다는 거예요. 조금만 뭐 힘들면, 아, 이게 무슨 상관이야? 이게 더 중요하다. 돈이 더 중요하고 먹고 마시는 게더 중요하다. 이런 사상을 갖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저희가 잘 아는 마태복음 16장 24절에서 25절에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코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라고 말씀하셨죠. 그러니까 결국 이게 계시록 12장 11절하고 같은 내용입니다. 또 같은 내용이 뭐예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게 짐승의 표를 받지 아니한 성도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먹고 사는 게더 중요하지. 이 보이지도 않는 장자권이 뭐가 중요하냐. 말씀이 밥 먹여주냐. 이런 사상이라는 것이죠. 이게 용이 사람을 어떻게 꼬이냐면요. 이렇게. 너 먼저 생각해야지. 네 사업이나 직장 먼저 생각해야지. 네 가정, 자녀들 먹여 살려야지. 그걸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요. 그렇게 해가지고 점점 우리의 우선과 차선을 바꾸게 만든다는 것이죠.
우리를 위한 것처럼 얘기해 주는 게 용이란 거예요. 그리고 짐승이란 것이죠. 그래서 결국은 믿음을 저버리고, 그리고 믿음을 두 번째로 후손으로 밀어두게 하고, 말씀을 등지게 하고, 용의 사상으로 점점 넘어가게 하는 게, 그게 그 미혹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이 짐승의 표를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아까도 계속 말씀드린 것처럼,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것이다. 라는 것이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창세기 1장 29절에서 30절 말씀 보시면, 여섯째 날 사람과 짐승을 창조하신 후에 하나님 형상을 입은 사람에게 주신 음식과 짐승에게 주신 음식이 다르다는 것을 여기서 볼수 있어요. 뭘 먹고 사냐가 문제죠. 창세기 1장 29절 말씀 보시면 하나님이 가라사대 내가 온 지면에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에게 주노니 너희 식물이 되리라. 또 땅의 모든 짐승과 공중의 모든 새와 생명이 있어 땅에 기는 모든 것에게는 내가 모든 푸른 풀을 식물로 주노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그랬죠. 사람에게는 씨 맺는 채소와 그다음에 씨 맺는 열매를 주셨죠. 씨가 핵심입니다. 짐승들에게는 푸른 풀. 아니 짐승이 푸른 풀만 먹고 사나요? 그건 아니잖아요. 그리고 사람도 씨 있는 채소와 열매만 먹나요? 사람도 푸른 풀 먹을 때도 있고, 고기도 먹잖아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우리의 영적 음식을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누가복음 8장 11절에 분명히 이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여기 이 푸른 풀은 인본주의적 교훈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훈과 사상. 그래서 그 아합이 나봇의 그 포도원을 뺏어가지고 채소밭으로 만들려고, 정원을, 자기 정원으로 만들려고 그랬다고 그랬는데요. 그 원어를 보면 채소밭. 그 푸른 풀과 채소의 같은 원어예요. 어원이에요. 그러니까는 푸른 풀이 나는 밭을 만들기를 원했다는 거예요. 포도원을 뺏어서. 포도원은 교회의 상징이죠. 예수님이 내가 포도나무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포도는 씨가 있잖아요. 근데 그것을 뺏어가지고 푸른 풀이 나는 채소밭으로 만들기를 원했어요. 안 주니까 죽여가지고 뺏었죠. 사단이 이렇게 한다는 것이죠. 교회를 뺏어서 인본주의적 모임으로 변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여기서 인본주의적 교훈만 서로 나누고. 이렇게 만든다는 것이죠. 마지막 때 이런 교회들이 나올 거를 예언하는 거예요. 그냥 인간들의 모임, 서로 친교하고 서로 친하게 지내고 서로 소위 사랑을 나누면서 그냥 재밌게 신앙생활 하자, 교회 생활 하자. 근데 거기에 결국 뭐가 없어요? 씨가 없는 그런 교회가 되게 만드는 게 지금 용의 목적이라는 거예요. 반드시 사람은 씨 있는 채소와 씨 있는 열매를 먹고 살아야 된다. 예수님도 마태복음 4장 4절에서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죠. 이 씨가 없으면, 말씀이 없으면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사람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 여러분은 이 말씀을 열심히 먹고 그 말씀의 씨를 열심히 먹고 우리의 목숨을 죽기까지 아끼지 말아야 된다. 그게 짐승의 표를 이기는 방법이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때 주신 이 구속사의 말씀이 이 시대의 씨의 말씀이라는 것을 믿으시고 매일매일 이 말씀을 먹고 우리의 목숨, 우리의 생명을 죽기까지 아끼지 않고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그런 장자의 신앙으로서 짐승의 표를 다 이기시고 하나님의 인을 임하여 받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길 제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하여 용과 두 짐승의 정체를 배웠사오니 저희가 이 말씀을 육비에 새겨서 하늘의 지혜를 얻어 이 세상에 돌아가는 일을 보면서 분별할 수 있는 지혜와 능력을 얻을 수 있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또 우리 모든 자녀들까지도 하늘의 지혜를 받아서 분별하여 하나님께서 주신 이 구속사의 말씀의 씨앗을 먹고 우리의 생명을 죽기까지 아끼는 것이 아니라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장자가 되어서 다 짐승의 표를 이기고 하나님의 인을 이마에 받아서 마지막 환란을 다 능히 통과하여 시온산에 우뚝 서는 13만 4천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가정가정마다 지켜주시고 하나님께서 친히 인쳐주신 역사에 이끌어가여 주셔서 신앙을 잊어버리지 않고 주님 다시 오는 그날까지 믿음을 지키는 우리 늘푸른 교회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립니다.